DJ변의 별보 없는 범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DJ변의 별보 없는 범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네요. 오늘도 좋은 초반 하나 만들어 가셔야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편지 사연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 편지를 읽어줘. 그래야 드리는 방송에 나가니까요. 시간입니다. 네. 아, 오늘 제 옆에는요, 미국 음악 평론가 제게럴 네. 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 평론가 제게럴 리입니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제가 그 말하는 걸 네. 영어로 좀 표현해 주세요. 아니, 뭐 얼마든지요. 맞습니다. 요즘 여자분들 그 이뻐지시려면 기초 그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네. 피부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세안도 깨끗이 해야 되고요. 아함. 그리고 또 화장할 때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게 정성을 들여서 분도 이렇게 골고루 발라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또 영어로 좀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영어로요? 네, 다. BB 크림. 깨끗하실 것 같아요. 영어는 쉬운 겁니다. 그러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첫 번째 네.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에 사는 김성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달째 집에서 단식투쟁을 한 결과 드디어 아내가 용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아껴서 알뜰한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진짜 커피 한 잔 뽑아 마실 여유조차 없는 건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결국은 아내가 이번에 용돈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성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그 용돈 때문에 야 단식투쟁까지 하시다니. 그럼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와이프가 결국 져서 용돈 올려주기로 하셨잖아요. 아, 과연 우리 와이프가 용돈 얼마나 올려줄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뚜띠가 부릅니다. 300원. 우리 김성씨 축하드려요. 이제 드디어 고급 커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왜요? 우리 KBS에는 고급커피가 300원인데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드디어 당신의 심장을 움켜쥘 최고의 스릴러가 시작된다. 아, 그만해. 제발 그만하란 말이야. 그래, 내가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자. 힘을 내. 이자. 제발 그만해. 이제 멈추란 말이야.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드디어 당신의 귀 속을 파고들 지옥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2010년 최고의 스릴러 모닝 앵콜. 이번엔 문자 사연이요. 아, 문자 왔네요. 안녕하세요. 논현동에 사는 윤신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소개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부끄러운지 말은 안 하고 자꾸 술만 마시고 있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러게요. 우리 윤신혜 씨 네. 남자분이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 봐요. 아, 이 소개팅 자리여서 네. 정말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술만 마시는 거잖아요. 네. 얼굴이 빨개져 갖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그 남자의 속마음은 진짜 뭘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성태 도희선이 부릅니다. 술이 너보다 낫더라. 윤신혜 씨 웬만하면 그 남자 술 좀 많이 먹이세요. 그래, 술 좀 취하면 오남이도 이뻐 보이니까요.